테니스 가방 성급하게 구매하지 마라. 테니스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구비하는 기본 장비인 테니스 라켓을 갖추고 나서 두 번째로 테니스 가방을 먼저 구매하는데 저런 이런 구매 순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이런 순서의 장비 구비를 추천하지 않는지 그리고 해결책 대안을 알려드리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해두면 도움되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유일의 현대 테니스 서브 전문 교육기관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대표이자 유튜브 채널 운영자 정경민입니다. 봄에는 테니스를 많이 시작하고 테니스를 시작하면서 테니스 라켓을 사고 그 다음으로 테니스 가방을 구매를 합니다.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다닐 마땅한 가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켓을 담아서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않게 가지고 다닐 가방을 찾아보면 마땅한 가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테니스 라켓의 긴 길이와 헤드 부분이 넓은 구조 때문입니다. 테니스 가방을 구비하려고 매장이나 인터넷을 뒤져도 많은 가방이 쏟아지지만 많은 가방의 종류와 형태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오히려 고민에만 빠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에도 적었지만 테니스 가방을 성급하게 구매하지 말라는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테니스 가방을 구매하면 가방이 담긴 심플한 가방이라도 같이 제공이 되었는데 이제는 원가 절감 차원에서 그런 가방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분명히 하나쯤은 있을 기존의 가방을 활용해서 테니스 가방을 구매하는 비용을 아끼고 테니스 가방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영상을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있는 가방은 테니스 가방의 형태 중 백팩형 가방입니다. 우리가 배낭 또는 색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가방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방과 비슷해 보입니다. 지금 보는 가방을 테니스 가방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그냥 배낭 아냐 라고 생각했을 그 가방입니다. 이런 가방을 테니스 가방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잘 활용하면 라켓 두세 자루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테니스 가방 백팩형 가방을 보면 지금 이런 모양이 보이시는데요. 예, 그냥 백팩형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백팩형 테니스 가방 우리가 이제 집에 있는 배낭형 가방을 이 백팩형 가방처럼 사용을 하면 되는데 물론 테니스 가방의 구조는 일반 배낭 구조와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사이드로 보면 이런 모양이 보이는데 그 일반적으로 그 배낭의 형태보다는 테니스 백팩형 가방은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퍼가 여기 달리면서 보통 배낭형 가방은 이쪽에 지퍼가 없고 여기 지퍼로 해서 이 큰 공간을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테니스 가방은 지금 주황색 연결처럼 이런 부분을 지퍼형으로 열어가지고 좁고 넓은 공간을 테니스 라켓을 집어넣는 이쪽 뒷공간을 사용하고요. 이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큰 공간이고 앞쪽에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작은 또 외부에 작은 소품을 넣는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모양이 다가 아니라 구조는 요것만 봐도 일반형 그 배낭형 가방하고 구조가 다르죠. 근데 테니스 가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제가 주황색을 표시한 요 부분에 라켓을 거꾸로 넣습니다. 넓은 헤드 부분을 아래쪽으로 집어넣고 지금 요 튀어나온 부분에 라켓 그립 부분, 손잡이 부분이 조금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큰 공간에 보면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 테니스화를 밑에서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이런 식으로 큰 공간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 큰 공간이 통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는 신발을 이렇게 밑에서 넣는 이런 공간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에 나머지 공간 부분을 좀 넣는데요. 여기 뭐 수건 한두 개나 위에 자켓 같은 건 트레이닝복 위에 윗돌이 하나 집어넣으면 거의 가방이 차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아주 작은 소품 같은 거 집어넣는 이 정도가 백팩형의 어떤 테니스 가방인데요. 이렇게 처음에 백팩형 샀다가 라켓 숫자가 늘어나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가방으로 가고 테니스 가방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용도의 가방으로 활용하기는 구조나 형태가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다른 가방의 형태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테니스 가방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테니스 가방을 사놓고 다른 가방으로 바꾸면 사실 이전에 샀던 가방은 별로 다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중고로 파시거나 뭐 다른 분한테 줘도 되는데 처음에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기존의 그 배낭형 가방을 보면은 이 지퍼 열리는 부분이 앞쪽에 있던 뒤쪽에 있던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라켓 넣는 부분을 넣으시고요. 나머지 공간에 테니스화를 신발에 저 빈질이나 신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형태로 기존 배낭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테니스 가방처럼 특화된 구획으로 나눠 있지 않지만 구조를 우리가 그렇게 쓰면 되고요. 이런 형태를 보면 백팩형 가방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있는 배낭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테니스 가방도 마찬가지인데 이 테니스 가방에서 라켓을 집어넣으면 이 지퍼 부분으로 이제 가방을 이렇게 조이는데 이 부분이 움직이다 보면 늘어지면서 가방이 벌어지면서 라켓이 덜렁덜렁거리는 경우가 생겨요. 요즘은 이제 지퍼가 한쪽으로만 안 돼 있고 양쪽 지퍼가 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한번 활용해서 이거가 이제 그 카라비너라고 해서 등산할 때 원래 쓰던 건데 이게 지금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가볍고 작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 가벼운 거 찾으셔가지고 다이소 가면 작은 거 팝니다. 그런 거 가지고 이 가방에 지퍼에 보면 보통 우리가 홈이 있으니까 여기 홈에 연결해가지고 라켓을 집어넣고 양쪽 지퍼를 올린 다음에 그것을 바깥으로 결합을 하면 가방의 지퍼가 움직이면서 벌어질 일이 없겠죠.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 테니스 가방도 지금 제가 말하는 캐러비너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냥 지퍼로 잠그는 형태가 되는데 라켓이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합 부위가 지퍼 부분이 딱 정확히 밀착되지 않습니다. 라켓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벌어지고요. 그런 부분을 샤프트로 감싸서 하시면 되고 백팩형 가방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라켓을 거꾸로 집어넣고 손잡이 부분이 튀어나옵니다. 정 나는 전체 다 라켓을 감추고 싶다 하면은 좀 더 큰 사이즈의 테니스 가방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집에 있는 기존 배낭을 가지고 활용을 하십시오. 라켓이 아직 한두 자루 정도 있을 때는 백팩형 가방이 적당한데 이런 또 수납이나 이런 공간을 생각하셔가지고 이 테니스 가방, 백팩형 가방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굳이 테니스 가방을 뭐 사셔도 되는데 비용을 아끼거나 한번 우선은 그냥 좀 있는 걸로 활용해 보고 싶다 하면은 집에 있는 배낭이나 색을 활용해서 이런 구조 형태를 비슷하게 갖추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백팩형 테니스 가방의 일반적 형태란 걸 기억을 하시고요. 이후에 업데이트되는 테니스 가방 잘 선택하는 방법 시리즈 영상들이 올라갑니다. 그 영상들에서 테니스 가방의 종류와 선택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구독과 종 모양 알람 설정을 클릭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었을 때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대한민국 테니스인 99%가 모르고 있는 테니스 서브 비밀 노하우 영상을 신청해서 보시고 거기에 더 빠르고 정확한 배움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두면 도움되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테니스가 세계 최고의 정상에 오를 때까지 더욱더 공부하고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니스